안녕하세요. 박시영 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이 벌써 네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도 든든하게 이 자리 지켜주시러 나왔습니다. 우리 고일석 기자님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예. 그 첫 번째 예. 방송을 해보셨는데 예. 소감이 어떻습니까? 좀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이 하셨잖아요. 좀 잘 해야 되겠다. 늘 생각을 했고요. 예.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이들 재밌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많고 해서 네. 좀 자신은 생겼는데 예. 좀 더 좀 타이트 좀 아쉬운 게 좀 많아서요.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고일석 기자님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무튼 여기 많이 오셔서 우리 고일석 기자님한테 힘도 많이 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그 응원과 성원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 구독자도 뭐 4만 3천 명인가요? 지금 이제 한 10일 정도 됐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 덕택에 순항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어린 비판도 좀 해주시고 의견 달아주신 것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여유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양질의 그 컨텐츠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네. 워크숍을 하고 있거든요. 당선자들. 워크숍을 하는 이유는 공부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원내 전략을 좀 가다듬고 각오와 결의 네. 이걸 좀 다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오늘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네. 네. 어제 제가 TBS 어제 더 룸이라는 곳에 출연을 했었는데 출연 직전에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예요. 네. 이분이 갑자기 상임위 배분이 11대 7로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네, 합의했다고 식으로 얘기했죠.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네. 저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법사위 예결위에 대한 언급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깜짝 놀라서 김태년 원내대표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바로. 네. 이게 사실이냐? 네. 사실 무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기사 난지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막 찾아보더니 네. 이거는 김성원의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다. 네. 결국은 도발을 한 거죠. 도발을 예. 하면서 양보를 기대한다.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어제 아마 그 원내대표단 회의 분위기가 네. 그런 김성원이 나와서 혼자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될 만큼 빡빡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깜짝 속았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자 오늘 이 김성원의 도발에 대해서 쐐기를 막았습니다. 예. 윤호중 사무총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예.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직접 이 이슈를 꺼내들었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한번 이거를 확실히 매듭을 짓고 나가야겠다. 예. 당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를 이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것이 협상 전략인지 진짜 그런 방침이 어느 정도라도 있는 것인지 내부 분위기를 상당히 강경한 것 같아요. 예. 내부 분위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위를 다 가져오겠다는 건 여당의 독주가 아니다. 예.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협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하면서 관행 하는데 예. 적용 조건이 다 다르다. 예. 과거에 의석수가 엇비슷할 때 단순 과반일 때는 여야가 협의해서 좀 나눴는데 상임위원장 예. 자리를 예. 지금은 절대 다수당 상황 아니냐. 상황이 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에 여야가 엇비슷한 의석수를 가질 때 관행을 적용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다. 그래서 네. 강경한 입장을 보여줬죠. 여당의 책임성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책임 정치라는 말을 윤호중 사무총장이 했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 워딩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아직 협상이니까 이걸 뭐 다 못을 받고 그렇게 하긴 좀 어렵겠지만 당에서 나름대로 굳건한 의지는 있다.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는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공 모드를 펼칠 수는 없거든요. 네. 어차피 협상을 해야 하니까 당사자니까 그렇죠. 네. 당의 사무총장의 입으로 당의 강경한 입장을 표출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자마자
통합당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이죠. 나와서 소모하지 말고 협상하자. 싸움하지 말고 꼬리를 확 내렸죠. 네. 어제도 김성원도 꼬리를 내린 발언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김성원은 실수를 했어. 왜냐하면 이거를 빌미를 준 거야. 예. 언론 플레이를 한 거에 대해서 빌미를 줬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 강경한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죠.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황당하죠. 11대 7을 전제로 한다는 거는 정말 법사위원장이나 그전처럼 한다는 거거든요. 예결위원장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사안들을 대거 민주당이 원하는 바를 관찰했을 때 마지막 고려할 수 있는 카드인데 그런 이런 번고 없이 11대 7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지자들이 분노했죠. 당원들도 분노했고요. 당도 당황했을 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고 가십거리로 나왔던 얘기는 지금 몇 가지 좀 짚어보면 20대 국회가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본회의가. 출석률이 공개가 됐는데 20대 국회에서 개근을 했던 분들이 40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본회의 다 출석했던 분들이.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대부분 민주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로 결석했던 사람들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냐 뽑았더니 서청원, 조원진, 한성교 세 분이 제일 결석을 밥 먹듯이 했더라. 거의 출석을 안 하는 셈일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숫자를 기억 못했는데 한 조원진은 주로 이제 태극기 부대 때문에 장애에 있었고 또 국회를 무시한 거죠. 서청원은 원래 그랬고 옛날부터 그러면 한성교 그렇고 출석률 100% 의원들이 다 거기다가 아니라 다 민주당 아닌가요? 대부분 민주당이고요. 무단 결석을 10% 이상 한 사람 66명인데 그 중에 한국당이 51명이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당 쪽에서 왔고 결석 아니 그러니까 출석은 대부분 다 민주당입니다. 출석을 다 하신 분들은. 근데 그 이제 지난 20대 국회 과정을 보면 당에서 그걸 뭐 단속을 하거나 무슨 푸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민주당.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20대 국회. 그 분위기가 21대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협치가 초반에 삐그덕거린다 하더라도 책임 정책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약간 욕 얻어먹더라도 관찰해야 할 거. 우리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그냥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개혁과제라든가 국정과제에 대해서 숨통을 트이려면 원활하게 집행하려면 상임위원장 석권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죠. 적어도 일부 양보를 해야 한다면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 이게 지금 전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김태년 대표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정부 견제를 위해서 뭐 상임위를 나눠야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정부 견제는 정책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것이 견제지 뭐 상임위 나누는 게 무슨 견제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과거의 관례를 보면 20대 때 뭐 원구성 협의가 뭐 40일 걸렸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되게 전반기의 원구성 협의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총선 민의를 받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개 6월 중순을 넘기지 않고 합의가 봅니다. 근데 이제 후반기 원구성은 서로 삽화싸움이 치열하죠.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거든요. 3, 40일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기이기 때문에 총선 민의를 받들어라 라는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압박을 세게 하는 게 필요하다. 더더군다나 3차 추경을 앞두고 있고 조만간 내일인가요? 대통령하고 통합당 민주당 원내대표 간에 오찬이 마련돼 있죠. 예. 거기에서 이제 추경 얘기 또 나올 겁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통합당이 무조건 시간을 끌기에는 어려울 거다.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시간은 오히려 정부 여당 쪽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또 재밌는 것은 헌재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사개특위 지난번에 이제 사보임 문제 관련해서 교체한 것이 위법이 아니냐 해서 오신환 의원이 그 부분들을 헌재에 판단을 요구를 했는데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이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수사? 분들 중에서 수사에 통합당 수사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됐죠. 통합당의 당선자가 9명입니다. 곽상도부터 시작해서 9명인데 6월 1일부터 이제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속개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며칠 후면
패스트트랙 관련자들에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네.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근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보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폭력이 동원된 것이 이런 논리였었는데 네. 그 논리가 깨진 거죠. 네, 깨진 네.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500만 원 이상이 날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재보궐 선거 때까지 4월 7일인가 그렇죠? 네. 이게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건 별로 논란의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증거도 명확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예, 재판을 오래 끌 사안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세 분이 있지만 민주당은 다 경미한 사안이기 네. 때문에 배치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뭐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무죄 나올. 뭐 박주민, 예. 뭐 박범계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짚어봐야 하는데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죠. 보면은 이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70.4, 사퇴할 필요 없다 20.4로 지금 현재까지 국민 여론은 사퇴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중동이 뭐. 융단 폭격을 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흐름이 과거 이제 조국 장관의 사태 때와 유사한 흐름을 좀 띄고 있는데 그때 초기도 대략 이 정도 비율로 나왔었죠. 네. 국정 지지층을 보면 찬반이 좀 팽팽합니다. 이 윤미향 사건도. 근데 그럼 과연 이제 그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이 이게 과연 대통령 지지도하고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아니냐. 좀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갤럽하고 지난주 리얼미터까지는 큰 흐름은 안 보였어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은 양호했고요. 예. 계속 예. 갤럽은 동일했고 그 전주에 비해서 리얼미터는 오히려 0.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리얼미터는 정당 지지도는 2.4%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통합당도 민주당과 동일하게 2.4%포인트가 하락했기 때문에 뭐 윤미향 건으로 뭐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최근에 일간 리얼미터 조사 결과들도 흐름을 보면 크게 변동은 없는데 다만 이제 오늘 뭐 발표됐던 아랜서치 쪽은 뭐 7%인가 8%포인트인가 하락한 것으로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하락. 그건 이제 이용수 할머님의 2차 기자회견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요. 예. 좀 더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오늘 이제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당이 어떤 입장을 띌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해찬 당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상 털기식 의혹에 굴복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관계 당국이 신속히 사실 확인을 해줘라. 그 얘기는 지금 행안부나 여가부나 국세청 이런데 진상조사를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 답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예. 그 답을 좀 빨리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기부 모금품 관련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 판단을 좀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지지자들한테 이야기한 건데 신중히 지켜보고 좀 판단해달라 예.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예. 개인 비리로 연결 지을 만한 구체적 정황이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에 좀 신중하게 지켜보자 이런 얘기고요. 본질과 관계없는 사사로운 일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과장 보도되고 있다. 굉장히 걱정진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제한다. 이런 언론적 입장을 좀 발표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이해찬 대표가 하신 말씀 중에 예의주시 중이지만 이런 식으로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하지 않는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사회라는 것은 올바르고 정상적인 공론을 토대로만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신상털기나 덮어씌우기나 이런 것으로 여론이 움직이면 올바른 민주사회가 발전할 성숙할 수가 없죠. 이 점을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나왔죠. 오늘 정의연에서 수요 집회하면서 유용수 할머님에게 비난하지 마라. 네. 그런 입장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유용수 할머님이 섭섭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할머님을 공격 해서 여론이 네. 반전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을 정의연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건 적절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생각 조금 듭니다. 오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용수 할머님이 2012년에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윤미향 지금 당선자가 적절히 만류했는데 네. 지금 이제 윤미향 당선자가 나오려고 하니까
이용수 할머님도 그때 묻어놨던 감정의 골이 있었을 테니까 네. 왜 나는 안 되고 너는 되는 거냐 이런 어떤 심정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추정하는 그런 어떤 여론 뭐 언론 보도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괘씸죄 한마디로 네. 이런 정서가 좀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성의 쉼터 관련해서 이제 매입 가격 이런 부분은 오늘 이제 뉴스 공장에서도 상세하게 나왔습니다만 네. 그 건축을 했던 직접 당사자가 7억 7천만 원 뭐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은 좀 소강면에 들어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그다음에 매각을 왜 이렇게 낮게 했느냐 그럼 그런 말한 사연이 있느냐 해서 자꾸 의혹을 또 막 재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미향 씨 당선자의 남편분과 관련된 신문사 운영이라든가 자꾸 신상털기 하면서 조국 때하고 똑같아요. 하나씩 예. 하나씩 뭔가 주변을 자꾸 털면서 본 어떻게 보면 문제제기 핵심은 회계 문제였잖아요. 사실은 네. 그 부분은 더 이상 나오는 건 없고 지금 개인 비리와 관련됐다는 것을 딱 집어서 보도하는 데는 없어요. 사실은 예. 이런 일련의 보도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또 언론계에 대해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기자님. 예,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네. 조국 사태의 미니마이즈죠. 그런데 사안의 임팩트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때는 그렇죠. 입시가 컸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커진 것이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은 정권의 핵심 인사였어요. 예, 그 부분도 예. 중요하고요. 근데 이것은 다 해명 가능한 일들이에요. 쉽게. 네, 네. 이제 뭐 수사까지 안 들어가도. 그래서 쉽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한 얘기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얘기는 우상호 의원이 할머니가 화나쳤다고 유명한 사퇴식 수술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본질이거든요. 지금 무슨 이용수 할머니가 화낸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정 의원도 국세청 공시가 문제인 것인데 공시 가지고는 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지만 하여튼 할머니가 화내셔서 이 난리가 난 것이 그 옆에서 본질이에요. 좀 추동하는 인물들도 예.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아마 그 이용수 할머니를 부추긴 그 배경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그것도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복동 할머님하고 또 입장이 약간 달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쭉 보니까 이용수 예. 할머님 중심으로 나눔의 집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김복동 할머님하고 또 예. 거기는 이제 오히려 정의연 쪽이 적극적으로 김복동 할머님 쪽을 케어하면서 예. 약간의 노선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거는 윤미향 당선자 적절한 시점에 해명할 건데 지금 당에서도 준비만 되면 좀 빨리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30년 전의 일들이니까 그걸 일일이 좀 그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섣불리 대응했다가 한두 가지 또 꼬투리 잡아갖고 그걸 흔들잖아요. 언론이 이제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30일 이전에 해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보면 하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내일이 28일이니까 예. 빠르면 내일 아니 모레 나올 수도 있다. 예. 물론 며칠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해명이 좀 이루어지면 상당 부분은 소명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겁니다. 일부는 예. 그건 이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보면 일본의 구구 세력들이 바로 하고 있고 한국에 또 친일 세력들. 이 사람들이 지금 기회로 호시탄탄 역사 왜곡을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윤미향 당선자가 차분하게 해명을 하면 여론이 저는 반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여지가 있어요. 예, 그럴 여지가 있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사실인 것과 사실 아닌 것이 막 혼재돼서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것 뿐이거든요. 예.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뭐 큰 예.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때하고 좀 비슷한데 이런 것들이 당사자 좀 해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여론이 조금 더 호전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 예, 그게 이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론조사상으로 윤미향 당선자 사퇴 요구가 70% 되고 반대가 20%인데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어떤 강도라고 할까요? 분위기가 조국 때처럼 그렇게 험악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면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자, 그래서 좀 차분히 며칠간 좀 지켜보면 좀 어떤 형태든 간에 가닥이 좀 잡힐 것 같고요. 그 이해찬 당대표가 지지자들한테 아까 당부했던 거 신중히 좀 지켜보고 판단해달라. 그리고 관계 당국은 신속히
사실을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아까 있던 행안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여가부 네.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니까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의욕적으로 준비했던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 2부 때는 언론개혁 문제를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상임이사 모시고 이따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지금 이제 가장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우리 당으로서는 신나는,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신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이었나? 하여튼 그 이슈 의제를 선점해가는 게 주류 세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코로나 총선 전에 코로나 전국부터 이 민주당 우리 정권이 완전히 이슈를 주도해 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네. 또 따라갈 수도 없어요. 이 야당이 그런 구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네. 기본소득과 네. 전국민 고용보험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긴급 재난지원금 받으셨잖아요. 네. 물론 이제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먼저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네. 도에서 10만 원 주고 네. 기초단체 자치단체별로 월 네. 4만 원부터 5만 원부터, 5만 원부터 뭐 40만 원까지 지자체가 다 다른데 제가 사는 용인에서는 10만 원을 줬어요. 네. 저도 2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네. 도에서 10만 원, 네. 용인시에서 10만 원. 20만 원을 써본 기억이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원래 이제 기부를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이 처음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어렵기도 하고 저게 실현 가능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다수셨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한번 맛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대충 뭔지는 이제 감을 잡게 된 거죠. 감을 잡았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신이 나셨어. 손주들 자전거도 사주고 안경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어떤 지역은 모처럼 소고기 먹으려고 정육점 갔는데 고기가 다 떨어졌대. 네. 예. 그런 집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수용성이 상당히 커졌다. 네.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선 사실 네. 기본소득 얘기를 할 때 뭐 오늘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기본소득 얘기를 할 때 20, 30만 원 가지고 뭘 하냐. 네. 한 100만 원씩은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딨냐. 대개 이렇게 네. 돼 가는데 이번에 보니까 20만 원만 받아도 굉장히 충분히 크더라고. 쓰겠더라고요. 예, 그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돈이더라 하는 예. 것이 확인이 됐고요.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거도 사실 뜨겁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뭐 찬성의 근거는 뭔가요? 찬성은 예. 그 앞으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네네. 소득원이 소득원을 잃어버릴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려면 결국은 많이 버는 데서 뛰어서 기본적으로 소득을 보조해 주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상속이다, 사회적 배당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주면 의미 있는 활동, 그다음에 여가, 뭐 삶의 행복도가 좀 높아질 거다. 그러면서 네, 한편으로는 네.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거다. 예를 들면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예술인들이라든가 특수고용자 그렇죠. 이런 네. 분들은 이제 고용보험에서 혜택이 안 되거든요. 네. 가입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런 분들까지 다 골고루 온 국민한테 돌아가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이것저것 따질 있고요. 게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직자들의 교섭력이 강화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임금이 그렇죠. 낮아도 의미 있는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예. 가능성이 커졌다. 왜냐하면 기본 나오는 되고. 게 있으니까요. 예. 물론 이번 일회성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게 좀 예. 정기성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딱 한 번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그러니까 교섭력도 그렇지만 예. 그 고용주 입장에서도 예. 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예. 얘기되면 그 정도는 임금을 예.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측면도 예. 있죠. 그리고 이제 행정적 편의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재원 부담이 막대하다.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로 회피 가능성. 네.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 비판도 있고 양론이 있죠. 예, 그리고 네. 또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티 이사장인가요? 그분이
또 이게 오히려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비판들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 얘기도 곧 하겠지만 지금 이 이슈를 끌고 가는 형국이 왜 좋으냐 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지만 지금까지는 반대 논거가 딱 두 가지였어요. 그 돈 어딨냐. 다음에 그 돈 주면 일 안 한다. 딱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그 돈 주면 일 안 한다. 안 한다. 예. 근데 별로 그것도 근거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희 교수와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서 반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반대 논거는 보편복지와 네. 비교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알찬 비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본격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리서치하고 RN서치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모두 다 이 재난긴급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한국리서치는 네. 무려 긍정평가 90%가 나왔고요. 골목상권을 재방문할 의향도 8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RN서치도 75%가 가게에 가정에 도움이 됐다. 그 대통령 지지층에서 무려 93%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그 경기도에서 했던 기본소득이나 우리 정부에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어쨌든 긍정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왜 또 논쟁이 되냐면 이재명이 이슈화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70%가 아니라 100%로 그렇게 해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받았고요. 네. 두 번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 이제 이준석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기본소득을 이슈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 전략 차원에서. 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좀 수면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전 국민 고용보험. 최근에 대통령이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했죠. 예. 그때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갔습니까?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총선 끝나자마자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렇죠. 예, 고용보험, 전 국민 고용보험 네. 얘기를 했죠. 네. 왜냐면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미국이 더 심각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일자리 걱정은 4차 산업혁명 을 가지고 걱정했는데 언감생심 그것까지는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대규모 실업 사태를 우리가 네. 경험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에 대한 재원과 제도가 필요했었다라는 네. 것이죠. 네. 이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건 고용보험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고용보험은 급여소득자, 임금노동자에게만 해당됐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임금노동자 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특수고용 뭐 그러니까 캐디라든가 보험 설계사라든가 대리운전 예 네, 대리운전 하시는, 하는 네.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술인들 네. 그다음에 더 큰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다 소외되었기 때문에 가령 코로나 사태 특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 봤을 때 이 급여 노동자들은 바로 일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 실직자가 210만 명이라고 예. 나옵니다. 4월 달까지가. 예. 근데 이제 상당수가 말씀하신 대로 뭐 예술이라든가 특수고용자 예, 프리랜서들이죠. 네, 그런 바로 일거리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20대 국회 때부터 그 부분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마지막 안건에서 조금 전에 그 특수고용직, 7개 업종의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에 가입 포함시키는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네.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기존의 고용보험을 전국민에게 더 취약한 자영업자까지 확대를 한다는 네. 것이 핵심이고요. 그것이 이제 기본소득과 다른 것은 기본소득은 항상 이렇게 조금씩 주지만 이렇게 이런 재원이 거의 다 소진이 되니까 이런 비상시국에는 오히려 취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는 경기 선순환 효과도 네. 정작 필요할 때는 발휘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전국민 고용보험은 진짜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경기를 기본적인 생활을 보존하고 경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고용보험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 중에 절반 정도만이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예. 49%. 그렇기 때문에 50%는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비정규직들이 많고 네. 계약직들이 많고 프리랜서가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할 때와 다르게 그때만 해도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정규직이 많았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2, 3명 꼴이라는 거예요. 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 사람의 조건이. 조건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이야기하는데 그분들까지 포함을 하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 국민 고용보험 하면 그럼 온 국민이 대상이냐? 그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 예. 취업자들 예. 대상으로 하자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급여 중심이었는데 이 급여 중심을 소득 중심으로 좀 바꾸자. 예.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전환을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큰 틀을 좀 바꾸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려운 지금, 사람들 예. 케어하는 거죠. 지금 자영업자도 원래 고용보험 들게 돼 있어요. 들 수 있는데 잘 안 들죠. 1% 뭐. 왜냐하면 예. 회사원들은 본인이 반 내고 예. 회사에서 반을 내주는데 예. 자영업자는 그게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 시행이 되면 결국 재정이 또 투입이 돼야지 돼요. 네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굵은 가르마를 타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전시재정을 감안해야 된다. 예. 그 말이 전시재정 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말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고 무엇을 위한 재정인가. 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마치 재정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이런 식으로 기재부여서 쭉 운영을 해왔단 네. 말이죠. 네. 아주 거대한 저항이 있었고 그걸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기여를 했다. 즉 지금까지 기재부 이 경제부처에서 재정 건전성을 악착같이 잘 지켜왔기 때문에 요긴하게 잘 쓰고 있다는 치하의 말씀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들으면서 네.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역시 대통령님이 현장을 잘 안다. 네. 우리 국민들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잘 알고 공무원들 잘 모르거든요. 고위공무원들은. 그리고 가장 진보적인 게 아닌가. 네. 대통령님의 철학이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정면으로 마주 안고 있다.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든든하다는 네. 느낌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 이제 그 재난지원금 70%냐 뭐 저 보편 지급하냐 하고 한참 뜨거울 때 대통령께서 재정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0%를 했다라고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발표를 하셨죠. 네. 그거는 대통령의 철학은 다 아시겠지만 대선 때 공약도 확대 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도 이게 지난 작년에 2019년 국가재정회의를 할 때 홍남기 부총리가 그 GDP 국가 부채 비율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40%를 마지노선으로 꼭 지키겠다. 네, 4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왜 지켜야 되냐? 그렇죠. 일본이 210%고 미국은 110%고 이런데 네. 40%라는 근거가 뭐냐?라고 질문해도 질문자가 나왔죠. 근데 질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새겨 들어라. 그렇습니다. 너무 고집부리지 말라는 사인을 그때 주신 것이고요. 네. 그래서 바로 달라졌던 것이. 대통령 지금 이제 그 전까지는 예산 증가율이 5% 4% 4-5% 선이었어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평균 7%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7%를 따박따박 올렸는데 올해 2020년 예산을 9.5%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확대 재정을 실현시킨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재정 재난지원금 가지고는 살짝 이제 홍남 기재부의 면을 세워준 다음에 이번 국가재정전략위에서 왕창 선을 잡은 저 탁. 그 틀을 잡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때는 70%의 손을 들어줬지만 네. 여야 간에 총선 과정에서 논의됐던 걸 토대로 여야 간에 100%로 해서 정부가 수용을 한 거죠. 네. 국회에 공을 넘겨서 국회에서 네. 여야 간에 합의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반응이 100% 주니까 온 국민이 여기 있죠. 아까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지만 90%, 75%가 다 가계에 도움이 되고 90%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다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볼 때 국민의 수용성이 훨씬 커진 거예요. 네. 일단 좀 더 이제 과감하게 말씀하신 거고 또 네. 상황이 더 엄중해졌죠. 더 네. 힘들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3차 추경 얘기도 하시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얘기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장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 네. 그래서 어려운 분들 5개월, 6개월 동안 그 5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한 게 우리 경제 비상금이라고 네. 일컫는 네. 좀 쓸 수 있는 돈이 네. 얼마나 비축돼 있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진짜 비상금인데요. 이제 전쟁 나면
그 전쟁 안 나면 쓰지 않을 돈, 절대 쓰지 않을 돈이지만 전쟁 나면 이거라도 써야 되는 돈. 그걸 이제 저 경제 비상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국민연금이 700조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대외 순 채권국이에요. 받을 돈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채권 우리가 외채 외채 하는데요. 예. 우리가 사놓은 다른 나라 채권이 훨씬 많아요. 그게 500조 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 외환 보유 예. 외환 보유가 500조예요. 외환 보유고는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국가 펀드라고 해서 250조 원을 투자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국가 펀드가 250조쯤 돼요. 그게 합치면은 2000조 원입니다. 예, 2000조. 2000조 원이 우리나라 GDP예요. 그래서 이제 그 GDP 대비 국채 비율이 40%라고 하는데 이게 800조 오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800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차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2000조 원이 우리 GDP만큼의 돈이 비축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도 아껴 써야지 뭐 한번 쓰면 안 되겠죠? 또 국민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쟁여놓고 네. 쟁여놓고 네. 네. 채권 발행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얘기했죠. 대통령님께서 증세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 통해서 일단 네, 확보를 해보겠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방비 같은 거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네. 기재부와 국방부하고 지금 논의 중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그 청와대는 단계별로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지금 바로 도입하기에는 이게 이제 사회적 갈등이 좀 있거든요.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이해관계자가 복잡해져요. 과거에 이제 자영업자들하고 직장인들을 합칠 때도 고용보험을 좀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것도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잘 수습이 됐어요. 건강보험 같은 게.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가겠다. 이제 이런 정도로 입장을 표명했는데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네.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예.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과감하게 들고 나오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또.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진짜 중요한 이슈를 우리가 선점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령 기본소득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혹은 전 국민 고용보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럼 찬반 프레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한다 안 한다 프레임밖에 안 돼. 우리 저 최저임금처럼.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진영 내에서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이 두 개를 가지고 고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해고 금지를 이야기하면서 전제로 네.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게 약간 불리할 수도 있고 이게 도입되면 어쨌든 직장인들 관련해서는 약간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네. 재정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충족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 오히려 기본소득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혜택을 받아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또 반면에 아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기대치가 높죠. 자영업자들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계층별로 이해관계 좀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이슈에 대해서 경제 민생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네. 그리고 이 경제 민생 이슈는 단기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 차기 대선 과정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죠.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용보험과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정부도 연말까지 노드맵을 짜서 발표하겠다 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좀 전면적으로 뛰어들었고요.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합당은 지금 입장은 뭐냐면 지금도 적자다. 예. 2조 몇 천억 적자 봤는데 지난해 예. 이 돈이 막대하게 들어간다 이런 입장은 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철저하게 선거 전략 일환으로 어떤 이슈를 바라볼 가능성이 있어서 예.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띌지 그러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뭐 네. 어느 거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주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 가졌어요. 박원순 이재명 이 전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울시와 경기도 핵심 관계자 한번 모셔서 각자 좀 그 추진하는 배경들 네. 그리고 서로 좀 뭐랄까 토론도 좀 시키고 네. 해서 이 이슈를 좀 더 우리가 대선 때까지 키워갈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공개적으로 섭외도 요청을 드리고 한번 자리를 마련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걸 익혀나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프레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지난번 대선에서는 적폐청산의 프레임이었죠. 그것보다 저는 그
군대 안 가는 가짜 안보, 공수 부대 나온 진짜 안보가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었어요. 왜냐하면 안보 프레임이 항상 밀려왔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쳤죠. 선제적으로. 그 프레임 우리가 가져온 네,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급식.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사회보장이라는 우리의 프레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경제 민생 이슈에 대해서 네. 진보 진영이 네. 유능하다, 그렇죠. 대안이 있다, 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 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혁 과제에 대한 공수처나 검찰 개혁, 언론 개혁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 매듭을 좀 지어야 하고 예. 그 못지않게 더더욱 중요한 게 경제 민생 이슈인데 예. 어쨌든 보관이 있다 예. 이걸 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 한편으로 한국판 뉴딜 혁신 성장을 좀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단기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와 아울러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과 한편으로는 또 사회 보장 정책 이 사회 보장 정책이 강화돼야 하거든요. 예. 이 두 측이 탄탄했을 때. 사실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을 이제 대통령님이 기조를 좀 잘 잡고 계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예. 그게 또 국민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예. 내가 보니까 거의 이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이 이렇게 뛰어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 문제도 서울시와 경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요. 예. 둘 다 호평을 받았고 이 경제 민생 이슈도 이렇게 뛰어들면 되고 최근에 여론조사 하나만 소개하고 예.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해서 그럼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국가 일자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임금 노동자의 72%는 찬성 그리고 자영업자도 67%가 동의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감대가 상당히 탄탄하게 국민 3명 중에 2명 정도는 형성돼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것도 재난지원금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아무 벌이가 없을 때 어떤 명목으로든 누가 돈을 주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는 필요해서 느낀 거죠. 뭐 저희가 뭐 기본소득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 나왔던 대략적인 줄기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도 우리 지지자분들도 시청자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라. 이 문제가 계속 뜨겁게 이슈화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해당되는 전문가들 좀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거고요. 또 쉽고 재밌게. 쉽고 재밌게. 그 다음에 또 아까 서울시 경기도 예. 또 관계자 모셔서 배틀도 한번 붙여보고 예. 해서 좀 더 이슈를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